무서워. 최근에 저랑 김동현이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로 그 공포 영상 같은 거 보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깜짝 놀래키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제가 우와 놀랬단 말이에요. 근데 김동현이 옆에서 아 왜 이렇게 놀래는 거야? 왜 이렇게 겁이 많아? 갑자기 면박을 주는 거야 나한테? 아 그 뭔지 알아? 자기가 우위에 있는 척을 해야 되나? 센 척 센 척 걔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막 깜짝 놀래키고 이러면 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? 이게 뭐 재밌어? 하면서 약간 그게 방어 심리거든. 나 이런 거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한테 하지 마라. 다음에 못하게 하려고. 근데 지도 살짝 놀랬어 이러면서. 그래서 아니 너도 움찔하고 놀랬잖아 근데 또 오기를 부리면서 절대로 안 놀랬대. 그러면서 자기는 무서우려고 연출하는 거는 절대 무섭지가 않다. 아닌데? 선언을 해버렸어요. 아닌데 걔 겁 많은데? 잠깐만!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은 안 무섭다는 거지? 지가 그렇게 선언을 했어. 그럼 우리가 안 할 줄 알지야. 오기가 계속 끓이면 그 오기가 꺾일 때까지 계속 하면 되지. 감히 우리 승부욕을 건드려? 아 넌 뒤졌다. 무섭다고 해줄게. 무섭다고 해. 아니 뭐야. 무섭다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. 표정이 너무 무서워. 김동현 씨 선물이 있습니다. 선물이요? 자 이거 좀 봐봐. 오 뭐야? 오! 이거 케이크인데 네. 친구가 팬이라고. 보물섬 팬 김동현 팬. 김동현 팬. 와! 아~ 감사합니다. 아 이상 지향 콕 집어가지고 동현이한테 갖다 주세요 이러더라고. 아 죄송합니다. 친구한테 네. 인증 영상 찍어서 하나 둘 셋. 우리 안에 내용물 보이게 하나만 찍을까? 나이스! 헬로! 나이스! 와이씨! 뭐야! 저 급방에 있었는데 먹어서 에이씨! 깜짝!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아니 제가 최근에 당신이랑 무서운 영상을 이렇게 같이 봤는데 내가 무서운 거 나왔을 때 깜짝 이랬는데 왜 이렇게 겁이 많아? 아 오바 싸고 있네.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. 이런 연출 돼서 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. 그랬는데 연출해서 해버리니까 해버리니까 아주 무서워하네요. 아... 당신이 부렸던 오기랑은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. 아니죠. 나는 이게 뭐가 무서워서 그게 아니고 벌레를 보면 징그럽잖아. 징그러워서 놀란 거지 귀신같이 공포 상황이어서 놀란 게 아니야.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. 네가 컨텐츠를 잘못 짠 거야. 아니 왜 내가 잘못한 거야. 벌레 보면 진짜 뭐 그 공포화되는 게 아니고 징그러워 이런 소리를 지른 거고 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공포가 무서운 게 아닌 거지. 그냥 꽉 막힌 사람이잖아. I'm not scared. 전혀 자기 안 놀랬다면서 영어로 여유롭게 말한 척 하면서 맞아. 나 전혀 안 무서웠어. I'm not scared. 근데 고작 할 수 있는 영화가 I'm not scared야. 김동현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군요. 지금 여러분 여유로우려면 더 어려운 가짜 모형이잖아 지금.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언제 또 징그럽다며. 굳이 또 벌레로 퍼먹어? 그냥 센 척이 목적이라니.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익었으니까 모형이기도 하고 다시 짜오세요. 예? 내면부터 오싹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공포 컨텐츠를 다시 짜오세요. 이거는 탈락. 이거는 불합격. 도장 꽝. 어쨌든 저도 이제 가서 업무를 좀 봐야 돼서. 뭘 업무를 여기까지 합시다. 너랑 나랑 팀인데 왜 혼자 자, 업무를 봐.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런어웨이 갑니다. 걔네? 좀 이따 봐야지 뭐. 아유 아유 나 피곤해가지고. 아이씨. 어디 가게? 아 나 너 좀 말해. 놀랬습니다. 아주 무서워서 개 놀라 자빠질 뻔한 김동현. 오지랄 했던 것 같은데. 놀랐어요. 놀랄게요. 아. 흥에 니네. 아하. 깜짝이래. 깜짝.
깜짝이야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잖아.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런 뭐 만들어낸 상황에 절대 안 놀란다며. 놀란 건 맞는데 이 상황이라던가 지금 이런 게 무섭진 않다 이거지. 와.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야. 놀랬으면 무서운 거지. 아, 다르지. 나는 당신이 이런 거 굳이 안 하고 분명 이 대머리가 이렇게 커 있으면 난 몰라. 너 뭘 하냐? 뭘 하냐? 이게 오히려 난 웃겨버려. 친구들, 제군들. 뚱뚱보가 핑크색 옷을 입고 이 돼지가 서 있는 거잖아요. 안 웃겨요? 공채 준비하는 건가? 개그맨 공채?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걸 좀 짜서. 아니 왜 인정을 안 해? 다시 한번 트라이 해라. 나는 이 안에 들어가 봐봐. 이 무서워 안에. 노래도 무서운 거죠. 차갑잖아. 차가워서 지금 비명 지른 거지. 막 이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야. 이제 봤는데 저 선풍기랑 뭐 분장한 거야 이게 지금. 한번 뭔데? 다시 보여줘. 뭐야? 이야, 뭔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나오는 촉수다. 칼리스토 프로토콜 촉수가 뭐야?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? 에이포 용지? 뭔데? 죽어버릴까? 뭘 무서운 척 하고 있어?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또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가세요. 화장실 좀 가세요. 와. 어서 오시지요. 공포 게임 좋아하십니까? 자, 공포 게임 이리로 오시지요. 강민석 있는 거 아니에요? 겁이 많으시네요. 아니요, 아니요. 뭐 이제 내 신체에 피해줄 수 있으니까. 잔뜩 움츠렸다 이런 자막으로 좀 표현해도 될까요? 이런 그냥 거. 신중한 김동현 이런 자막 부탁드릴게요. 너무 안 붙는데요. 자, 앉으시죠. 아무래도 뭐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뭐 그 검색을 해봤는데 게임이더구만. 그래요,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플레이하면서 당신이 단 한 번도 어이 깜짝아 이런 무서운 티를 안 낸다 그러면 당신 진짜 겁 없는 거를 인정할게요. 근데 또 어제처럼 아니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야 이런 거 안 통합니다. 왜냐면 공포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서운 거예요. 깜짝 놀란 게 아니고 무섭기 때문에 놀라는 거야. 당신이 또 이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극강의 무서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헤드셋을 끼고 불도 소등하겠습니다. 동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말에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놀리키려고 하거든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게임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인데요. 2032년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에 있는 블랙 아이언 교도소에서 바이오 퍼지드를 물리치면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. 주인공인 제이콥 리가. 주인공 이름이 제이콥 레이. 그렇습니다.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. 자, 이 게임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보세요. 한국어 패치가 다 돼 있어요. 한국어 더빙도 됩니다. 그거 잘 없는 거 아시죠? 없죠, 이런 거. 자, 와, 야, 처음부터 그래픽이 살벌하네. 재밌겠다. 자, 지금부터 1절 화면 가리거나 놀라시고 이러면 안 돼요. 저는 겁이 없어서 지금 헤드셋도 음량을 높이고 있습니다. 그거 알죠? 테러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? 영화 보는 느낌이지? 재밌어요 지금.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. 무섭보이게 아니고 재밌어요. 게임 자체가 게임 자체 재밌다고. 아니 저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. 왜 저도 말 걸어요. 내가 분장했던 그 촉수도 그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. 아 맞네,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오는 촉수다 그랬잖아. 제이콥리가 재수가 없는데 하루만 늦게 왔으면 그냥 여기 올 필요도 없는데. 아이고 안타까워라. 그러면 게임 진행이 안 되니까 내가 엔딩을 봐주겠다 이거야. 싸움 실력을 에이 자식아 에이 자식아. 아, 퓨드다. 오케이. 뭐야. 아, 날 봤어. 이제 그만하십시오. 별로 안 놀랐대요. 와... 다음 거 준비하러 아니, 가죠. 아니요. 여기서 또 인정 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것 같아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. 저
X가 무서웠고요. 솔직히 두 번째 그 촉수 분자일 때도 X가 무서웠어요. 그러니까 제발 그만 멈추세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집중해 빡 집중해 하고 있는데 빠바바방 나가지고 근데 앞에 아침 내가 좀비랑 싸우고 있었는데 앞에 빠바바방 해가지고 앞에 또 좀비가 있어버리니까 와 게임 타이밍에 불러준 거구나.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쫄쫄이 이런 거 안 보여. 그냥 검 형체가 빠바바방 하고 있어. 이렇게 된 거야. 진짜 기이하긴 했어 좀. 여기 연막이었구만. 왜냐면 난 게임은 재밌게 하고 있었어. 나 이 특수분장사분에게 분장까지 했단 말이야. 게임도 제가 긴장하면서 하는 거 봤어요.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가 나오니까 더 놀란 거지. 절 보래요 절 보래요.